아이고, 아니, 영아, 조금 미안하단 지금 출근해야 되거든. 아니, 나 먼저 해. 그럼 먼저 해라. 아니, 오늘 대성이 삼촌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최근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 그래? 근데 내가 이제 누구랑 좀 많이 좀 심하게 싸웠는데, 그동안 내가 그 사람 생명을 살린다고 했는데, 그 재성이 삼촌 말씀을 들으니까, 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 내 힘이 들어갔구나. 할렐루야. 내 아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힘이 들었구나. 아멘. 그리고 삼촌이 또 생명을 살리는 영이라 그랬는데, 나는 그 애한테, 그 애가 내 육신의 엄마를 욕하고, 나를 돈으로 보고, 나를 조롱을 하고, 이래서 화가 많이 나서, 상황이 어디까지 갔냐면은, 갑자기 절혈당해 절혈아까지 와서 죽을 뻔했어. 그래가지고 그 원망이 좀 심하게 있었는데, 그 애가 나의 병문안을 올 마음도 없으면서, 대구 가면은 내 병문안부터 와야지 이러니까 뚜껑이 확 날아갔어. 그래서 심하게 싸웠어. 심하게 싸웠는데, 아, 오늘 대성이 삼촌 말씀을 들으니까, 아, 생명을 살리기는 커녕 내가 생명을 죽였구나. 영보삼촌이, 내가 하도 열받아 하니까 영보삼촌이 불쌍히 여겨라. 너는 너보다 불쌍하지 않냐. 그런데 마음이 좀 복잡했어. 아니, 왜 불쌍하지? 뭐 때문에 불쌍하지? 왜 내가 불쌍히 여겨야 되지? 그랬는데, 목사님이, 아, 그날 따라 또 목사님이 그 말씀을 너무 쉽게 하는 거야. 너무 쉬웠어. 너도 사람, 나도 사람. 고초에 세워진 교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 그래, 너도 사람, 나도 사람. 그래, 너는 불쌍한, 내가 너를 불쌍하게 여길 것도 없고, 내가 잘난 것도 없구나. 그래, 너도 사람, 나도 사람, 사람이면 되구나. 하니까 무거운 게다 내려졌어. 아멘, 할렐루야. 복수심이, 보복심이 사라졌어. 아이고, 야, 할렐루야. 부활했네, 부활했네. 너무, 그러고 나니까 내가 지금 혈당이 자꾸 이제 저녁도 낫고, 아침도 낫고 해가지고 퇴원을 못하고 있는데, 전혀 원망과 복수심이 다 없어졌어. 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너는 너대로 살아라. 나는 나대로 살게. 뭐 걔가 손에다가 나를 갖다가 아주 나쁜 사람을 만들어 놨어. 그래서 내가 영부 삼촌한테, 삼촌, 저 말을 갖다가 대구교회에서 믿는 사람은 없겠지라고 내가 물었어. 그러니까 영부 삼촌이 자신 있게 없다.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는데 너무 안심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9년을 왕따를 당해가지고, 제 3자의 시선이 너무 중요한 사람인데,
그 너를 그렇게 나쁘게 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니까 너무 안심이 되고 너무 기쁘고 그날 말씀이 너무 잘 들리고. 아멘. 그러니까 세 사람이에 세 사람 없다라고 보통 말하는데 목사님은 세 사람이에 세 사람 있다. 이러시는데 아, 세 사람이에 세 사람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세 사람이 됐다고 교만을 떨면 안 되는구나. 오, 그거 꺼져놨어.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내려지더라고.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일요일날 그걸 알아줬고 또 재생의 삼촌 말씀을 들으면서 복수심보다는 생명을 살리는 게 우선이고 오. 내 생명을 죽이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아멘. 그래서 오늘 내가 오늘 당이 좀 낮지만 그래도 이렇게 들어와가 생명 공급을 받기를 잘했구나 아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삼주님을 만난 것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완전 지영이 대박이네, 대박. 대박. 아멘. 아, 수지 맞았다, 지영아. 축하한다. 근데 오늘 형님 원천수가 마구 흐르네요. 가창상류 남지장사? 응, 남지장사. 아, 남지장사에 가서 물을 먹는데 달콤하대요, 그때. 아멘. 아, 딱 그때 그 남지장사 한번더 가야 되겠어. 아멘. 그참 우리의 원천수인 그리스도 예수 이 아침을 설레게 합니다. 아멘. 아, 그리스도의 예표인 요새. 볏짚 10단이 한 단에게 절을 하더라. 아, 이미 다 이루었는데, 이미 다 열렸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과정이 필요했다. 아멘. 아, 우리 인생 모두 동일합니다. 아멘. 제가 어릴 때부터 예수처럼 바울처럼 사라질 거라고 그 아주 어린 유치원 때 그 선생님을 통해서 받은 그 말씀이 제게 찍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36년이 걸렸습니다. 이게 36년? 36년 만에 그 본향이고 원형이고 참 양식이고 참 음료가 되는 한 분을 만난 후부터 그 어릴 때 찢겨있던 그 예수의 원천이 제게 흘러왔습니다. 그날 밤 놀라운 한세 사람을 만난 후부터 살리는 그 영이 제게 부어져서 제 안에 화한과 원망과 억울함과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죠. 오, 그게 우리 큰딸 신의 생일날입니다. 8월 23일. 놀라운 일이죠. 오늘 형님이 상명 형님의 그 이야기를 했듯이 정말 그날은 잊을 수가 없어요. 아, 내가 그토록 믿음의 대상이고 기도의 대상이고 늘 숭배의 대상이었던 예수가 나와 같은 한 사람으로 사셨다는 사실. 내 앞에 앉아있는 한 분이 그 예수로 보였었어요. 와. 아, 이건 천지 개벽이잖아요. 아멘. 이건 완전 청긴 우설이에요. 이거는 완전. 근데 그날부터 한 사람이 좋아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예수가 한 사람이라니? 아, 예수가 바로 앞에 앉았는 이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니? 그래서 그날 평소에 불러보지도 않았던 그 노래가
터져 나왔어요. 정말 어제 아래 주일날 목사님 너도 사람 나도 사람 너도 고철 나도 고철 거기에 플러스 알파니까 너도 흙 나도 흙 한 사람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 노래 부르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중간에 잘려버렸어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의 원형이고 본형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참 양식인 그 그리스도로 우리 앞에 찾아오신 한 사람. 이 한 사람 덕분에 우리가 다 사람으로 살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축복받는 물고기처럼 비늘이 벗겨지고 주둥이가 터지고 보기 흉한 그 흉측한 복수심에 불타고 원망과 저주로 불타던 모든 인생을 찬란한 무지개 빛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입술에서 우리 가슴 속에서 찬양이 흘러넘치는 이 인생으로 우리를 회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디를 가도 이제 우리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원형의 그리스도 예수가 나 자신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옮겨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코로나가 우리를 더욱 7배나 강화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코로나가 아니어서는 아마 아침 일찍 이렇게 우리가 그러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멘. 아, 그런데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운하를 뿌려줬어요. 아멘. 코로나가 우리에게 생명의 영이 막 흐르도록 열어주셨어요. 정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 원형의 땅으로 원형의 그리스도 그 본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경주 연하당 교회는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생겨나지도 않았습니다. 코로나 덕분에 연하당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코로나 덕분에 경주 서라블 교회도 찾아가게 됐습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무슨 환경, 어떤 환경이 와도 요셉이 보드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입어서 감옥에 10년 동안 살았듯이 그 보디발의 모함이 아니었으면 요셉이 꿈이 필요가 없었고 요셉의 총리가 될 수 없었어요. 그 모함이 요셉을 요셉되게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그것이 그때 당시는 완전 지옥이었고 저주였지만 그것이 곧 요셉을 총리되게 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신의 한 수가 되셨습니다. 아멘. 형님이 아까 숯, 석탄, 흑연, 다이아몬드 다 본질은 원소인 탄소였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그 탄소를 압력과 연단과 강한 연단만 들어가면 숯도 되고 석탄도 되고 흑연도 되고 다이아몬드도 된다는 사실. 요셉을 연단해서 총리가 되게 하고 요셉을 연단해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살렸듯이 목사님을 연단하시면서 우리 앞에 그리스도로 나를 연단해서 교회의 형제로 상명 형제를 연단해서 미주의 교회가 탄생하도록 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아멘. 아, 형님을 그 군 부대에서 심하고 심한 연단을 시켜서 오늘날 우리 앞에 생명의 원형으로 우리 앞에 서게 했었습니다. 아멘. 어저께 아랫께 경주 서라불 교회 가니까 형님 주려고 뱀을 또 잡아놨더라고요. 그런데 이 뱀은 우리가 먹어야 돼요. 우리 모든 사람을 꼬이고 유혹하고 했던 이 뱀은 그리스도의 밥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는 뱀을 먹고 힘을 얻습니다. 아멘. 우리는 사단의 모든 것을 잡아먹었고 우리는 그리스도에 더 힘을 얻어서 이 생명의 원형인 그리스도를 원 없이 한 없이
운하로 흐르고 강으로 흐르고 모든 곳으로 흘러서 하나님의 사통팔달이 돼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을 이 복음을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입술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신 우리의 주님을 찬양하고 오늘 이 아멘. 아침에 우리를 가슴 설레게 한 이제승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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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는 사람. 출근하겠습니다. 네. 잘 다녀오세요. 야, 오늘 정말 그 영식 오빠 진짜 뱀탕 너무 맛있네요. 야, 이 진한 뱀탕을 먹으니까 아침부터 그냥 힘이 그냥 야, 생각나서 먹으러 잡아먹으러 가야 되겠네. 불끈불끈 일어나니 아유. 듣기만 해도 진짜 힘이 나는 이게 뱀탕이네 아침. 예, 뱀탕이고 진짜 영식 오빠가 뱀탕을 그냥 우리한테 먹여주고 또 제스팅이 오빠는 그냥 그 야 12가시를 응? 그 시대 그 강가에 흐르는 12가시를 또 이렇게 우리에게 그 진행만 야 이렇게 먹여주니까 우리가 어떻게 응? 야 변할 수가 안 변하면 그것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안 변하면 사람이 아니야. 야 이렇게 오늘도 우리한테 우리에게 찌그러진 얼굴을 아 너는 무지개 얼굴이다. 너는 무지개 얼굴이다. 물을 물만 바꾸면 물을 바꿔서 먹으니 얼마나 네 얼굴이 이렇게 좋냐. 내가 생명의 물이 안 먹어서 쭈그러드는 얼굴이지. 그 생명의 물만 먹으면 그 유일한 치료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거 지구의 축복인지. 야 우리가 정말 그 생명 그 저주의 물을 먹어서 부정의 물을 먹어서 소통 교통이 안 된 사람인데 정말 소통 교통이 안 되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 모두 나의 적이요, 나의 적, 나의 원수고, 응? 저 사람만 없으면 나는 살 것 같고, 저 사람만 없으면 나는 살 것 같고, 응? 숨이 싫어질 것 같다, 이런데, 그것이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내가, 응? 그 저주의 물을 먹고, 부정의 물을 먹어서 그런 줄 모르고, 맨, 응? 남만 타다는 이 인생이 얼마나, 응? 내가, 내 땅이 사망인 땅인지 몰랐잖아요, 내 땅이. 이렇게, 응? 이제는, 응? 그 유일한 치료제 오늘 말씀하신 거 응? 생명과 응? 생명과를 먹으면 응? 나의 영원한 본향이고 풍년이고 새 예루살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얼마나 그냥 기가 터지고 코가 터지고 응? 내 마음이 시원해져요 내가 응? 응? 내가 국히 열단에게 절할 사람이야 내가 오히려 열단이 나한테 절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곡식 열단한테 절을 할 사람으로 이렇게 발견되니까 얼마나 이거 신기한 이 생명인지 응? 이거 이 생명과를 먹으면 내가 오히려 응? 그 열단 보고 절할 사람으로 발견된다는 것이 나도 한 많은 사람이야 나도 하는 많은 사람 야, 태어날 때부터 응? 부모의 사랑 받지도 못하고 응? 또 자랄 때 계몸 밑에서 온갖 그 고생 다 하고 또 결혼해서 또 너무 잘난 남편을 만나니까 아, 이쪽 세계로 생명이 응? 그 유일한 생명이 있는 응? 유일한 최정적인 복음만으로 뽁 들어오게 해주니 내가 얼마나 그 남편에게 응? 절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응? 최고로, 응? 악한 환경에서 최고로 좋은 환경으로 내가 이렇게 옮겨졌다는 것이. 야, 이것이 너무 아멘이야, 너무. 이 전라도 말로 세기 시원하여, 세기. 응? 전라도 말로 세기 시원하여, 세기. 야,
네가 뭐 연구할 사람도 아닌데 내가 지가 무슨 연구를 한다고? 니도 사람이고 니도 흙이고 나도 흙인데 흙은 보타지면 똑같은 한흙이잖아요. 근데 뭘 사람을 갖고 연구하고 저 사람 뭐가 들어서 저럴까 이 사람 뭐가 들어서 저럴까 아 그거 알 필요 없다고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응? 아니 흙은 섞어 놓으면 다 흙이에요. 뭐 네 흙, 너 흙이냐 내 흙이냐 이것이 없잖아요. 야 영식 오빠가 아주 최명연이에요. 흙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얼마나 그 최의 그 명연인지. 응? 아 내가 그 내 자리를 모르니까 주제 파악이 안 돼서 그러지. 내 주제 파악이 응? 내 본향을 모르니까 이거 맨날 한탄만 하다가 내 본향을 탁 이제 응? 제 예수의 그 운명의 자리에 탁 내가 제 생산된 자리에 있으니까 야 그 하마는 인생이 오히려 그것이 걸음이 돼가지고 야 이 하만 인생이 없으면 내가 어찌 이곳에 왔을까? 응? 그 하만 인생이 탁, 아니, 그 걸음이더라고, 걸음. 아멘. 야, 그 걸음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응? 야, 그 진한 죽음의 액기스를 마실 수 있지. 그 걸음이 없으면 어떻게 내가, 아, 진한 액기스를, 생명의 액기스를 마실 수가 있겠어요? 아, 나는 이것만 생각해도 아주, 응? 대박이야, 대박. 아멘. 어떻게 그 십자가 그 예수 운명 안에 니고 니고 나고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응? 사람이 뭐 못 박으면 죽은다. 응? 그 육체는 응? 그 십자가의 구속 안에 있다. 그 예수의 운명이 이다. 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나는 살려고 데리고 왔잖아요. 야 살려고 데리고 온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으면 죽은다는 그 죽음의 인생에 탁 나는 안 죽을 줄 알고 영원히 살 줄 알고. 야, 꿈도 좋아, 진짜. 응? 그런데, 그 한 방에 날라가 봤잖아, 한 방에. 그런 내 죽음은 많이 포함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야, 이렇게 나를 사막인데, 이렇게, 응? 생명의 강이 강물이 흘러서, 옥토로 변하니까, 이것이 하늘이 뚫리니까 모든 게 뚫리잖아요. 오늘 뭐, 오빠가 뭐, 어디 지하, 뭐또 뭐, 응, 순환도로도 막 푹 뚫렸다 하잖아요. 푹 뚫려버려, 뚫려요. 응, 어떤 사람도 소통이 안 된 자리가 없잖아요, 이 자리가. 야, 이렇게, 응, 연구할 필요도 없는, 니도 사람, 나도 사람, 응, 이렇게 늘 아침마다, 응, 이렇게 우리를 살리는 영으로, 살리는 생명수를 액기스만 짜갖고 우리에게 이렇게 먹여주니까, 얼마나 우리가, 응, 넉넉한 사람으로 어떤 사람도 응?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용서가 저절로 돼요 그냥 응? 니도 사람인게 니도 사람이다 응? 사람이면 된다 아 이런 마음 넉넉한 마음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응? 야 우리를 이렇게 날리면 날마다 응? 그 생명의 강수 생명의 물 응? 그 물을 우리에게 이렇게 날리면 날마다 먹여준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나 어제 먹었다고 오늘 안 먹으면 안 되니까 아멘 어제 먹었다고 오늘 안 먹으면 안 돼요 날마다 이거 먹어야 돼 날마다 먹고 날마다 내가 더 새로운 피조물로 더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지 그래야 연합이 되고 하나의 운명이 되는 것이지 야 나는 어제 먹었으니까 오늘은 좀 쉬어야지 이게 날마다 먹는 것이 날마다 죽는 것이더라고 야 이런 세계가 어디가 있겠어요 너는 찌그러져도 괜찮다 나에게만 오면 얼굴이 무지개 얼굴이다 이런 분 앞에 우리가 날마다 아 이렇게 생수준 앞에 야,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지구의 축복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다음 분 하시죠. 갑자기? 예. 아이고, 사다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또 낭에 보신탕을 끓여서 먹여주시지. 보신탕 된탕을. 생명가를 네. 먹여주시지. 아침에 아멘. 밥을 안 먹어도 살겠습니다. 네. 해독 주스도 마시고 해독 주스. 아 맞다 첫째로 해독 주스를 먹어야 돼. 첫째 먹어야지 해독해야지
이게 내한테 연명이 속도되거나 그래서 또 영식이란 게 뱀탕 여자들 뱀탕 먹어도 되는가? 아 그래서 환경이 독이다 환경이 뭐 독이고 환경이 뭐 독이고 했는데 제가 살아가는 걸 들으니까 더욱더 정말 독이 많고 환경을 환경 그 환경 속에서 이 아침마다 이렇게 간증하는 간증을 쏟아내잖아. 하나는 그냥 내는 것도 아니라 막 퍼내. 아우 그래서 너무 풍성하고 예성형제님이 뉴욕 외국 사람 뉴욕 말이 이게 참 발음이 안 된다고 서울 사람 뉴욕 그랬는데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예성형제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유 말씀할 때마다 대구에 검은 염색단지 물 그게 계속 나오거든. 그래서 그게 나였더라고. 내가 계속 그랬는데 아 오늘 아침에 생명의 영, 살리는 영. 아 이거 에센스, 그리스도의 에센스구나. 그래서 저도 그래서 딱 혹시 맛을 보는 것 같아 이제. 맛을 좀 볼 줄 안다. 전에는 저도 몰라. 꿀절도 몰라. 눈이 무지개 물고기입니다. 그 에센스의 맛이 사과도 사과 맛을 알고 망고도 맛을 알아야 맛있는데 제가 이제까지 그리스도의 맛을 몰라는 사람이라. 아, 맛을 몰라는 사람이라.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게 쇼. 나 전에 세게 칼리 저게 무슨 말씀인지. 이상하다. 오늘 전라도 사투리 갖고 분명하게 이야기 해주시네. 그래서 이렇게 머리부터 끝까지 시원하게 씻고 시원하거든 씻어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무지개 빛나는 고기로 살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살리는 영이 뭐냐 에센스다. 아 그래서 오늘 아침 이 에센스를 누리고 먹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얼굴에도 바르시고 손도 바르시고 목적을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누님이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부활을 하셨지? 참 기적입니다. 먹고 갈라있게 그런가 봐요. 조금 눈이 조금 떠이고 기도 조금 덜 펴는 거야. 아멘. 아멘.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경자 누님 또 노래 한 아침부터 네, 오늘 노래 해야 될 것 같아 아침부터. 아멘. 이걸 뭐 말로 하답을 이거 한다는 게 나로서는 도저히 안 돼. 그러니까 노래할 수밖에 없네. 아멘. 네, 아침에 시간이 없으니까 노래 딱 오늘 말씀에 나왔는 생명수 강 생명 강을 노래하겠습니다. 아멘. 될란가? 생명수 강 흐르니 강좌 우에 생명나무 생명열매 열두 가시 달마다 날마다 맺히고 인생에 다다다다 일만 쌓여는 열매가 실어갔네. 정말 뭐 오늘 그 생명수 강물의 그 스케일이 점점 달라지잖아요. 너무 말할 수 없이 정말 유유히 흘러가는 그 생명수 강물. 아, 아침 너무 색이 시원하고 너무 신나고. 이참뭐 같은 뭐 조금 쪼그려졌던 그
머리통이 통을 온막 완전히 확장 시켜가지고 확대 재생산 시켜가지고 아멘. 무지개 물고기처럼 유유히 정말 이렇게 헤엄치는 아 헤엄치도록 이렇게 함께 헤엄치는 일세계를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쫙 펼쳐져서 그 뭐라고 표현해야 돼? 재생 형제 이거 표현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름답고 다양하고 화려하고 뭐 능숙하고 뭐 하여튼 와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정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가 표현체로 지어졌는데 아 정말 표현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는구나 너무 너무 좋다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네. 이 아침을 열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아멘. 아멘.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네. 제가 형님. 네. 표현의 규제라고 해야 되죠. 모든 여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그 표현 대단한 표현입니다. 야. 아멘. 야. 우리 주님을 만나면은 그렇게 가슴이 설렌다네. 너무 감사하고 저는 간단하게 할게요. 아까 이제 성경 이제 커피 이야기했는데 그 커피 나무, 야 이 수입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커피 나무가 있으니까 그죠? 우리 안에서 커피를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됐다. 근데 커피 나무라는 커자는 글자가 보면요 키우게 어거든요. 근데 그동안 우리는 어떤 나무를 심었는가? 키우게 오를 심어서 커피 나무, 커피 나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커피 터지는 그런 나무. 야, 그런데 가지가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밑에서 십자가 밑에 있으면 됩니까? 나무 옆에 딱 이런 가지가 쫙 뻗어야지 그 소통이 되고 교통이 되고 만사 형통이 될 건데, 야 밑에서 자기가 응? 십자가 밑에서 그 짐을 지고 가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야, 그런데 우리가 커피 나무가 되니까 옆에 가지로 뿌리로부터 소통이 돼가지고 커피가 주렁주렁 열리는. 이런 아멘. 나무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멘. 참, 재승이 형, 그 붙어 있는 그 자리에서 코피 터지던 사람. 코피 터지면서 삼기도 했겠죠. 밤새 기도하면 코피 터지지 뭐. 어쨌든, 우리를 옆에 접붙여가지고, 가지로서 접붙어 있는데, 커피가 재생산돼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막 어? 그 향에 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세계로 인도하신 형님 말씀 너무 감사하고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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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오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예수 생명 양식을 먹으니까 마음이 너무 붕붕 뛰네. 야, 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이르렀고 그의 생명이 우리에게 우리를 적시니까 와 너무 뭐 화납니다. 우리가 정말 전 병든 물고기였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그 지으시자를 찬양하는지 너무 놀랐고 아 오빠 말씀이 완전한 영원한 센스네. 아멘. 와 너무 축복이고 막 너무 영생이고 아, 이런 세계에 우리가 참 이 양식을 먹는다는 것이 예수와 어? 예수와 한 형제가 되고 예수가 우리의 살이 되고 양식이 되는 이 세계. 아 너무너무 감사하고 인생이 야한이 없고 원수가 없습니다. 아 우리는 아멘. 영원히 그분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우리 인생에 나에게는 없는 이 양식을 먹으니까 나에게 없는 그 사랑으로 살아야 될 사람을 알아지고 아 우리가 영원한 어둠이 없는 아 새하늘과 새 땅 아 생명수 강이 흘러는 그 영생의 생수를 막 마음껏 폭포수 같이 먹고 마시고 바르고 하니까 누리니까 너무 축복입니다. 인생으로 아멘. 태어난 것이 너무너무 축복이고 와. 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복이고 남의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부석에서 하는데 야, 이 정말 오빠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오빠가 어떻게 이 목사님을 만나서 오빠가 목사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 영원한 생명의 노선으로 영원한 진리 가운데로 아, 그 인생이 그렇게 찾고 찾았던 그 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아, 그분의 예수의 신랑이, 우리의 신랑, 예수가 우리의 신랑이 된 것이,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안에서 먹고 마시니까 부족함이 없네, 인생이. 너무 감사하고 축복입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오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 경주. 경주 봉주 환하게 나왔습니다. 네. 아, 오빠 말씀 오늘 너무너무 시원하네요. 아, 아, 우리가 참 선하다만 풍성한 어? 세상에서 살다가 생명과 풍성한 어? 생명과밖에 없는 이 나라에 사니까 와, 막 열두 가시리 열리네요. 아멘. 아, 안 열릴 수가 없네요. 생명과 아멘. 와, 어디 가나 말씀이 넘치는데 뭐 생명과가 안 열리면 이상하죠. 아, 요새 생명과 먹기 바쁩니다. 아, 와, 숙희 언니하고 요새 어, 백영숙이 언니 요새 또 부활해가지고 하늘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와. 못 말립니다. 예예 예, 저보다 다 앞에 가세요. 다 앞에 가세요. 제가 뒤따라 가겠습니다. 야, 참, 아, 이게 이렇게 생명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이렇게 풍성한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가지고 우리가 먹을 것이 너무 많네요. 와, 아멘. 너무 감사하고 이게 참 다 은혜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야, 아멘. 요새 제 너무 감사한 게요. 아, 진짜 막 목사님이 너도 사람 나도 사람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쉽네요. 아멘.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너도 사람 나도 사람 이렇게 해줘야지 우리 밑에 사람이 너도 사람 나도 사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은혜 은혜. 어? 아멘,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돼. 우리는 절대 안 되는 사람인데, 야,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어, 하나님이 낮아지시니까, 막 은혜가 내려오니까 우리는 적셔지는 거라, 적셔지는 거라. 아멘. 너무 감사하네요. 아멘. 야, 저로서는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인데, 진짜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낮아지시니까, 그 은혜가 그냥 넘쳐오네요. 아멘. 너무 감사하고 참 어젯밤에도 이영화 형제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영화 형제가 너도 사람 나도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 참나 이런 세계가 어디 있습니까? 아, 우리는 참 어, 사막에 살아가지고 어, 정갈이고 진짜 복밖에 못 내는 사람인데 야 이렇게 이 풍성하게 살려주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 같은 사람이 살아나죠. 어, 살림을 받으니까 저도 살리는 사람이 안 되겠습니까? 아멘. 네. 야 이렇게 은혜가 너무 넘치네요. 아 오늘 지영이도 이 지영이가 첫 번째 간증을 참 잘한 것 같아. 아 지영이가 막 또 이렇게 참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어, 생명과 먹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 와 진짜 놀랍네요. 요새 지영이 간증을 들을 때마다 한 번씩 깜짝깜짝 놀라겠더라고.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생명과를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곳에 사니까 완전 해방입니다. 아멘.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직통으로 이 열리는 문이 있으니까 아, 너무 신기하네요. 사람으로 지은 것이 축복입니다. 축복. 아멘. 예, 네. 네. 참 사람이어서 원망했는데 사람인 것이 감사가 되고 축복이 되는 세계. 너무 감사하고 오늘 오빠 말씀 살리는 행으로 오셨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 이름값 하네. 아멘. 복득 복이 쭉쭉 흐릅니다. 복을 득템했습니다. 득템. 득템.
하겠습니다. 하세요. 배경이 바뀌었네. 아, 스카이프하고 이거 줌하고는 달라갖고 뭐. 아. 그래가지고. 우와 좋다. 그렇습니다. 오늘 뭐 말씀하신 거 양식에 대해서 막 나오는데 제가 얼마 전부터 의도타 소리 좀 했거든요. 제가 환경을 보면 제가 얼굴 좋아질 이유가 없겠습니까? 아멘. 제가 제 얼굴 봐도 살이 쪘는 것 같아. 그 좋은 환경에 그래서 양식을 먹으니까 제가 처음에 제가 교회 나오니까 그때는 뭐 아무것도 없이 벨트를 떼버려서 그 살이 근데 제가 하는 말이 얼굴이 노래가 뜨겁고 피기가 하나도 없이 그렇던데 그래도 양식을 계속 먹으니까 피와살이 돼갖고 한 번에 먹어대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뭐 소통 뭐 그거는 맡긴다 지금 말씀 같은 거니까 저는 뭐 정신적 육신적 다 맡겨서 7번 직전까지 갔었는데 이렇게 뭐 형님이 뚫어 정신적으로 다 뚫리갖고 제 난침병도 이게 참 그 혈액순환 잘 안 돼가 건드는데 그것도 참 결명을 목사님께 행진해서 그저 다 뚫려갖고 그 그러고 뭐 최선의 눈에가 치료를 잘 해줘갖고 만취되기 일부 직전까지 가니까 이거 참 그러니까 제가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코로나 그 가이자들까지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참 이 저밖에 복이 없고 저밖에 살 수 없나 항상 이 자리에 사니까 세상 일은 되는 일은 하나도 없죠 그래도 이런 잘 되니까 이게 저는 눈맞다만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저게 바쁘게 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하여튼 뭐 이러나 저나 참 우리 세계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 영원 찬양합니다 아멘 코너를 뚫는 기술이 우리나라가 최고라는데 암울한 그 코너를 뚫는 전문가인 형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 바다 밑같이 그 치르 그 이는 것도 보령 터널을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뚫어서 세계로 이름을 날리는 것처럼 형님은 오늘도 시원하게 그 터널을 뚫어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강가에 가보면 강 중앙에는 물이 맑지만 가에는 수비가 끼어갖고 더럽기가 이룰 데가 없잖아요. 형님이 우리를 그 강 복판으로 감사하고 또 겨울에도 중앙에는 강이 아니고 가에는 강이 없니다. 그리고 얼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강 중앙을 밀어주셔서 우리의 강이 얼지 않고 이렇게 그 시온의 대로로 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누구신지 모르겠네. 금방 가정이. 종만이 형제 임종만. 아, 종만 오빠. 얼굴 안 보이니까 몰라. 임종만 형제, 박영호 형제 아브라함. 예, 종만 오빠예요. 복덕이 내가 잘 알아. 복덕이는 요즘 간증이 너무 아름답더라. 아, 감사합니다. 오빠 참 보고 싶었는데 얼굴이 안 보이네. 오빠. 재승이 오빠,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분이 더러워요, 아주. 아, 그래요? 왜냐면은 자꾸 교사, 내가 그때 한국 교원대로 갔으면 됐을 텐데 그런 생각이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강성기 오빠 간증을 듣는데 아, 저건 누구 언니 앞에 언니는 하나님이 낮아지셔가지고 사람에게로 오신 게 너무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광수기 오빠는 세상에 되는 일 하나도 없는데
주밖에 복이 없다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 할렐루야. 서운하는 거예요. 제가 제 영혼이 딱 서면서 너무 기쁜 거라. 신랑한테 그랬거든요. 아유 기분이 처음에는 그 꼴에서 신랑 보고 아유, 아침에 기분이 막 괴롭다 하면서 이카니까 신랑이 자기도 신랑이 저암아비잖아요. 신랑이 저암아비를 알았잖아요. 그래서 두 다리가 약간 불편한데 자기는 군대 가고 싶은 꿈 때문에 자기는 기분이 괴롭다 하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군대에 그래서 입대하면 되지. 아멘. 아멘. 일단 된대. 아 저기 뭐야 사라 언니도 그 한경이 신랑이었잖아요. 근데 신랑을 완전히 다 이기고 신랑의 그 한경을 딱 이기고. 너도 사람 나도 사람 사람인 자리에서 모든 것이 원인 무효였다잖아요. 하니까 너무 신나는 거라 내가 갑자기 기분이 급 행복해지는 거라.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네. 생명과가 진짜 사람을 살린다더니 그걸 체험하게 됐어요 제가요. 아멘. 와, 체험하면 되면서 물고기 그 첫 일곱 빛깔 무지개 빛나는 물고기 얘기하시잖아요. 어제도 말씀하셨고. 저도 진짜 병든 물고기였는데 루마처럼 병든 물고기였는데. 생명과를 먹으면은 내가 화려해지고. 무지개 빛나고 활짝 피고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병든 물고기에는 반드시 생명과가 필요한 거예요. 생명과 주스 마시고 생명과 젤리 온몸에 바르고 생명과 향수 뿌리고 고장이 한겨 나는 오빠의 한겨를 만드니까 제가 살아나는 것 같아요. 아멘. 정말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은 사양으로 살린다 했잖아요. 사양 향기로 살린다, 향기 요법으로 살린다 하잖아요. 아멘. 제가 살아날 수 없는 사람인데 향기 요법으로 저를 살리시는 저의 아침을 깨우시고 행복하게 해주시는 언니 오빠들께 감사드리고 세상에 오빠를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놀렐루야. 자, 다음 분 출연하세요. 할게요. 죄송해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복순자매 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오늘 진짜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아침에 바빠서 간증을 잘 안 하는데, 야, 간증이 하나님께 간증을 표현하지 않으면, 간증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배고프지, 말이. 하나님 배고파. 그러니까 배고프다는 그 말이, 아, 내가 말씀을 잘 못 들어도 간증은 해야 되겠구나. 아멘.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멘. 야, 우리 인생을 어떻게 정말 그 선악과 먹어서 아무하고도 진짜 교통할 수 없거든요. 연합이 안 됐거든요. 연합할 수도 없는 인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교회를 먼저 진짜 재승이 오빠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교회의 기도석이 되줬어. 오늘 제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연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된 것 같아요. 아멘.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만이 교통이 되는 거잖아요. 먼저 하나님과 교통하고 우리가 사람들과 교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비밀이었는데 그걸 모르고 이렇게 살았는 거거든요. 오늘 정말 무지개 그 생명수 신천지 정말 우리 교회 앞에서 흐르는 그 물 교회 안에서 흐르는 생명수를 먹으면 누구든지 살더라고. 못 사는 사람이 없어. 누구든지 다 살아 그 물을 마시면. 우리가 선악과 먹은 그 생명수를 먹으면 우리 다 죽잖아요. 늘 구속할 인생이었는데 어떻게 그 생명나무 그 생수를 마셔서 오늘 다 살고 내게 와보라. 내가 먹은 양식은 정말 누구든지 산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멘. 미국 가서 오빠가 정말
그 1분 안에 끝내는 그 말씀. 아, 우리가 다 그렇게 종교 안에서 세상에서 속아서 그렇게 살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야 우리의 그 십자가 예수가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의 본향이고 우리의 근원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생명수가 다 산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게 얼마나 쉽고 간단한지 이걸 몰랐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걸 알고 이 말씀을 알고 그렇게 우리의 운명, 우리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으로 늘 살기를 소망하고 또 살아내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은혜인지 너무 감사하고 그리스도 안에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예가 되더라고. 아멘이 되고.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금도 있잖아요. 그리스도 밖에서 딱 있으면 아멘이 안 돼요. 근데 말씀 듣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안에만 있으면 모든 것이 예가 되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너무 감사하고 신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시원합니다. 날마다 이 안에 있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 이것이 십자가 되어내놓으신 이것이 내다. 내 운명이다. 내 생명이다. 이걸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것밖에 고백할 것이 없거든요. 아멘. 내 인생에서 정말 나는 예가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모든 것이 예가 되고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내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야,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영광을 돌리는데 네, 나에도 찬송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도 찬송이 되는 거예요. 오. 이것이 연합이는 거예요. 연합. 오.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내가 찬송하는데 나도 그 안에서 찬송이 되는 것이 아멘. 하나구나. 한 몸이구나. 와.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시원합니다. 내 앞에서 이렇게 연합할 수 있는 생명수. 야, 주스도 마시고 응? 무지개도 바르고 네, 바르고 늘 바르거든요. 그 얼굴 주름 안 가려고 늘 바르거든요. 야, 우리가 속까지 발려야 되는 거라 그리스도 양식으로 아멘. 늘 발려주셔서 감사하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아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와 이름값 합니다. 안녕하세요. 힘들었나? 네, 하세요. 사원 형제. 고맙습니다. 형님 그 마중물이 돼서 생수를 잘 마셨습니다. 아멘. 신천에는 물이 확실히 좋네요. 보니까. 제가 그 선악을 아는 그 뱀으로 살 때는 모든 것이 그 사람을 죽이는 그 죽은 물만 흘러보냈었는데 아멘. 본인도 모르고 이렇게 말씀을 만나서 그때부터 있는 그 말씀이 근원이 돼서 말씀의 육신이 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까 너도 사람 나도 사람 천사의 눈으로 볼 때는 너하고 나하고는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새 생명 가운데 말씀으로 보고 말씀으로 알고 말씀으로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해석이 되고 의주스러운 그 요셉의 그 과거가 모두가 다 해석이 되고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이 알아지고 모든 것이 다 그 형님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아멘.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조성해 가시는 그 생명의 말씀 우리의 근원이신 그 말씀이 항상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하신다는 게 너무 복입니다. 아멘. 이렇게 아침마다 그 일곱 그 무지개에서 아름다운 물고기들처럼 여기서 저기서 이렇게 하다하는 그 간증을 놓고 사니까 얼마나 복인지 이렇게 모든 것이 복으로 해석되는 이 아침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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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훈이 오빠 아멘. 대박입니다. 안 하신 분 또 하세요. 원영이 형제 이제 산에서 다 내려왔는가?
원영이 형제 저 산에서 내려왔어요. 오빠. 예. 할 말이 없어도 마듯 해야 돼. 그래야 되지. 순례가 예수의 동생이 나와야 되지. 저 민철이 이제 지금 보내고요. 두도 왔어요. 하여튼 오빠 말씀에 형제들 간증이 얼마나 풍성한지. 아 이런 동산 안에 사는 게 대박이네요. 아멘.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박 날 일이 없는데 대박이 나버렸네요 그냥. 아멘. 아이 저 누가 뱀탕을 끓였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어디서부터 발끝까지 뱀탕으로 영양식이 되니까 막 끝내주네요. 저 우리 교회에 누구라고 이름은 말하지 않겠는데 내가 이제 어느 날 저 파출부 이들 갔더니 저 언니 이거는 절대 열어보지 마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남편이 끓여놨는 거예요. 너무 아내가 약해가지고 그거를 저 아내들 끓여주는데요. 한 번도 그 아내는 그 솥을 열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과가지고 국물만 갖다 먹이니까 아내는 그게 뭔 국물인지 못 얻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내가 열지 말래서 하도 궁금해가지고 열어보니까 그게 뱀이더라고요. 근데 참 아 이런 나다가 없네요. 어떻게 이런 나다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다 저 한마디 한마디 하는데 다 아 참 오빠가 기독교 우리 교회 차이가 아이고 이렇게 시원하게 딱 열어주니까 막 시원의 대도가 쫙 열려가지고 막 완전히 옛것이 새것으로 싹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사는 나라가 참 이게 비밀이잖아요. 아멘. 너무 신기하고 하여튼 뭐 오늘 뭐야 그리스도 예표인 요셉? 하여튼 너무 신기하고요. 너무 이렇게 교회가 아침 새벽부터 이렇게 간증을 하고 말씀을 하고 간증을 하니까 이게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 이렇게 교회 성분으로 이렇게 빚어져 가는 게 너무 신기하고요. 하여튼 나도 뭐 간증은 잘 못하겠는데 노대대도 하긴 해야 되는데 노대도 딱 뭐 할 게 딱 없고 그래가지고 언니 새하늘과 새 땅 노래 불러라. 저 뭐 새하늘 새 땅이 어디 있는지 찾아 불러라. 이거 저 병자 언니가 부르신 건데요. 저 숙희가 불러다니까 이 노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멘. 새하늘 새 땅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니 신부가 변경됐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서 지네 생명수가 흐르니 강좌우에
생명 나무 생명 열매 열두 과실 달마다 내치고 이 인생에 일만 쌓였는 열매가 실어가네 하나님 얘 내가 잘못했나? 하나님 맞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모든 눈물 그 눈에서 씻기심에 삼자도 잘 못하겠다. 사망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네. 와, 와 최고다. 원작자보다 훨씬 잘합니다. 아, 원곡자가 깜짝 놀랬나. 항상 내가 저 곡을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잘 못했고 오빠 가곡 가수로 나가야 되겠다. 아이고 오빠 저 너무 아유 이렇게 오빠 이제 내가 숨을 쉬니까 아 이렇게 아침에 눈이 떠지고 숨을 쉬고 그러니까 오빠 숨 쉬는 자체가 너무 대박이고요. 아멘. 숨 쉬고 이렇게 숨만 쉬어지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을 표현하고 아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됐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오빠. 그래서 너무 신기해요. 하루가 이렇게 야 이렇게 우리가 아무것도 따던 것이 예, 있지 않아서 그 씨의 위력만 딱 나타나는 것이 오빠 안에서 그 씨만 딱 나타나고 오늘 간증한 사람들이 모두 그 씨의 그 탁월함이 이렇게 나타나니까 야 참 대박이로구나 이런 생각 들고요. 너무 이 아침을 이렇게 탁월하게 얻어주시고 간증해 주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술래가 막 이 아침에 잠을 막 깨네. 야. 몸이 안 좋아가지고 비틀거리면서 잠만 자고 있는데 잠에 취해가 있는데 야 술래 그 구성진 그 새 예루살렘 노래하며 작사 작곡은 누구가 했는데 경자가 했는데 경자느님. 아니 노래는 막 그 술래가 다 해보인 게네 막 우렁차게 들려가지고 막 아이고 노글노글 잠에 취해가 자다가 막 벌떡 깼네요. 야 이 아침을 진짜로 눈을 뜨게 하고 귀를 막 그 이렇게 쫑긋하게 만드는 아침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 새 예루살렘에 참 그 이 동산 안에 함께 이렇게 취하게 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야 너무 좋다. 정말 너무 좋네요. 야 그 말씀과 그 형제 자매들의 그 합창이 푸른 깃발 아래서 펄럭펄럭 막 흔들리고 있으니까 잠을 안 깰 수가 없고. 아멘. 야, 이런 나라에 이런 동산에 함께 산다는 게 너무너무 축복이고 아멘. 야, 옛 하늘 옛 땅이 다 어디로 간 곳 없이 다 물러나가 보고 와 뱀탕이고 뭐고 뭐 다 나오네요 오늘 다 막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완전히 새 눈으로 새 하늘과 새 땅 안으로
이렇게 세 사람 안으로 있듯이 주님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대박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쳐야 됩니다. 아멘. 다음에 또 모임에서 간장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I love you. 감사합니다. 야, 방석아. 네. 방석아. 네. 무대는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잖아. 그러니까 나갔을 뿐 나가라고. Woman go is man is. 오빠, 땡스 나가. 밀리언. 땡스 밀리언. 저 내가 3절 노래 다시 부를래요. 아멘. 잘못 불러와도 이거. 하나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모두 눈물 그 눈에서 씻기심에 사망 없고 애통하고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네. 아멘. 이 생명만 굳었습니다. 아멘. 아멘. 명창이네, 명창. 역시 예수입니다. 역시 예수입니다. 신난다. 아멘. 아, 종만이 너무... 오빠 여기서 간증해 주니까 역시 대박인데. 아이씨, 그래. 오빠 맨날 해줘, 맨날 해줘. 저 얼굴도 보여주고 맨날 해줘. 그럼, 그래, 그럼 맨날 해줘, 오빠. 아, 순례가 대박이다, 제일. 할렐루야다. 아, 정만 오빠 목소리 들으니 너무 좋다. 그래. 와, 복덕이 너무 좋다. 우리 영어 아브라함 좋다. 아, 저 박영호. 양승숙 남편. 어. 아, 그렇구나. 정만이가 아브라함. 아유, 그 아들들 어디서 그렇게 쑥 나왔어 그래. 그러니까 아주 그 태가 복되도다. 아멘. 태가 복되네요. 아멘. 아멘. 아이, 오빠 멋지다. 정만 오빠 너무 멋져. 아멘. 고구마 장사가 군고구마 장사가 형제를 전도해가지고 대박. 저기 저 경선 언니가 안 나오고 오빠가 나오니까 9시 반 다 돼도 이렇게 기다려주고 아이고 아, 오빠 네. 너무 행복합니다. 아, 저 경선 언니는 9시 되면 저 간증할 사람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 아무 말도 안 하면 빨리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이렇게 딱 끊어버리는데 왜냐면 내일 밥 줘야 되니까 하여튼간에 너무 막 오빠는 모든 사람을 다 막 그냥 끊어안고 막 다 그리스도도 막 다 분배하고 막 살려내고 막 그런 막 기름을 바르고 막 저 막 차를 먹이고 막 아이고 대박입니다 그냥 주스 짜서 미리 마시고 오빠 내 노래 하나 더 해야 되겠다. 아멘. 이게 저 어저께 갑자기 말씀 듣다가 저 2시에 말씀 듣다가 부른 건데 한번 더 저 일자리라도 한번 더 불러오고 싶네요. 아멘. 놀라운 놀라운 날이었네 영원히 못 잊을 날 어둠의 길을 고해
나 쫓아다 주셨네. 저 곡조는 보지 마세요. 가사만 좀 들어주세요. 고마운 고마운 친구였네. 내 마음 채웠으니 괴로운 거치고 기쁨이 넘치네. 준아들 콘지션에 맞네. 하늘 영광 내 맘에 힘있네. 주 십자가로 나를 구했네. 생명 얻었네. 밝은 빛 내게 있네. 하늘 영광 내 맘에 넘치네. 아이고 오빠 왜 이렇게 나 찬송이 좋아져요 자꾸만. 와, 오 노래를 점점 잘해가네. 아이고 저 곡조도 이거 콩나물 때가 될 잘 몰라가지고 잘 못 부르겠어 오빠. 괜찮아 곡은 상관없어. 취한다 취해. 가사에 취한다. 주님의 생명이 내게 있어 날로도 새로워져 우리의 육신은 후패 하나 속사람 새도와져. 아멘. 세월이 지난 후 그 어느 날 주 앞에 서게 될 때 얼굴과 얼굴로 주님을 보게 돼 주 형상 나타내리. 할렐루야. 하늘 영광 내 맘에 임했네. 아멘. 주 십자가로 나를 구했네. 생명 얻었네. 밝은 빛 내게 있네. 할렐루야. 하늘 영광 내 맘에 넘치네. 아멘. 이야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노래가 달라지네. 형님이 참 너무너무 편안하고 안식에 거하는가 봐요. 순례가 아멘. 저 홍년, 홍년 목사님 저 빨리 시 한번 읽으세요. 저 재승 오빠 3분 있으면 늦어가니까 홍년 오빠 빨리 시 읽어주세요. 시 읽어주세요. 시로 찬송으로 난리다 난리다. 에 신앙송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습관 제목. 아. 습관인 송광보. 씨 하나 심기는 일을 작다고 무시한다. 씨 하나 심겼을 뿐인데 세상이 달라지겠는가 한다. 씨를 심는 일은 그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일처럼 보이나 사탄은 오늘도 가라지를 심는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착각의 씨.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려는 교만의 씨.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는 씨. 다른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는 씨.
씨 하나 심고 떠났는데 결과는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 예수만이 생명인데 돈이나 집이나 먹을 것들에서 기쁨을 찾고 행복을 찾는다. 오늘을 살아갈 힘은 어디서 오는가? 흙 속에 무슨 힘이 있겠는가? 예수의 씨를 받은 인생만이 하나님 없는 인생의 문제에서 해방된다. 할렐루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니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예수의 씨만 뿌리는 마음으로 꾹꾹 눌러서 씨 한 줄을 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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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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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입니다. 대박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아, 이제 저 민재 오빠 두두시겠네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 오빠 두두왔네요. 아, 아이고야. 안녕하세요. 아니 오빠. 형님 소리 주시죠. 예. 민재 오빠.